엄마한테 맨날 일만 시키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불효 딸이 되겠다 그냥 보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네 잡아달라 그냥 맨날 그냥 엄마야 그냥 엄마 없으면 혼자 하지도 못하겠어요. 오전 내내 밭에서 일했으니 힘들 법도 한데 엄마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기는커녕 최선을 다한다. 혼자서 할 수 있나 할 수 못하지 혼자서는. 사위도 있잖아요. 사위 아무만 사위가 있어도 사위 할 일은 사위 할 일이 있고 딸은 딸 할 일이 신기하네 뭐. 4년 전까진 사돈이 맡았던 일이었다. 섬이라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인건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걸 안다. 엄마인 내가 딸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날이 저물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엄마다. 수모님은 아마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쌓인다. 한번 빨아갖고 하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수건 계기가 한창인 그때. 여보세요. 네, 엄마. 아. 저녁은 드셨어요? 아, 먹었다. 어디에요? 우도지 뭐 어땠고 섬에 들었지, 언년. 와서 우짜깨고 뭐 언니가 마늘 충어야 되고 뭐 해도 되고 해야 되고 한 게는 와서 안 도와주고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들었다.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일만 하시다가 엄청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매일 들어가? 응? 조심할게 마이 이제는 뭐 어찌든지 먹고 조심할게. 이제 엄마 저기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건강도 생각하시고 그러셔야죠. 아 그래 할게. 그래요 엄마. 어쨌든 일무리 하시지 하지 말고. 아. 체험 하세요. 아니야. 네. 그래 너도 조심하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어 조심해라. 네. 누구예요? 딸내미야. 만날 엄마 일 많이 하지 마라 소리고 시라고고 그 딸이 많이 날로 많이 막내 딸이 많이 생긴다 날로. 막내 딸 전화에 기분이 좋아진 정현 씨. 이제는 좀 쉴까 했더니 또 마늘이다. 아프면 하소연할 것도 마땅찮은 섬에서 정현 씨도 참 말 안 듣는 엄마임이 틀림없다. 게다가 당신보다 오히려 자식의 건강을 더 걱정한다. 옛날부터 말이 안 걸리나 돈은 버리는 거 없어도 꼴백만 든다 남는다고 그래갖고 막 팔이 아프다고 맨날 수술도 어깨 수술도 하고 막 그래갖고 근데 둘이 다 막 아프다고 난리 때 상계는 뭐 자꾸 그래서 내가 만날 일 주라라고 안고는. 딸내외가 열심히 살았음을 알기에 일을 더 놓을 수 없나 보다.